전기요금 못 내면 전기가 끊어집니다. 이 추위에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또 전기 끊어야 하는 한전 직원들 마음은 오죽할까요? 한전 사장님, 정말 딱한 분들만 날 풀릴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법 없을까요? 인터넷 시대라 야동하면 야동순재, 이순재 씨부터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동네 이름이 야동, 대가리가 있네요. 이렇게 비속어처럼 들리는 지명을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더 알아보니까 고돌이, 지질이, 설마리, 구라리 참 많더군요. 보도할 기자도 마음이 충만하다는 뜻인가요? 심충만 기자입니다. 요즘 등산복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른바 명품 재킷은 글쎄 100만 원이 넘는데요. 업체 간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으로 거품이 끼진 않았는지, 어몽길 대장처럼 히말라야 차림하고서 북한산 가는 것은 아닌지, 교과서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 검정 교과서 직원들이 15억 원의 뇌물을 받아오다 잡혔습니다. 뇌물 준 납품업체들은 교과서 값을 부풀려 받았지 뭡니까? 아이들 교과서에 뇌물이라뇨? 괴물도 놀랄 일입니다. 방탄유리, 방탄차는 익숙하지만 쉘브르의 방탄우산은 처음 들으시죠? 상당히 비싼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우산을 쓸까요? 파리 정관용 특파원의 쉘브르 발음 원어민 수준입니다. 난타 같은 우리 공연이 해외에서도 인기인 비결 뭔지 아십니까? 말 없이 몸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외국말도 사실은 바디랭귀지거든요. KTX가 운행 중 고장으로 오늘 50분간 멈춰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고장 사고 있었거든요. 주말을 정기 고장일로 정한 것도 아닐 텐데 왠지 불안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 1위 골프공 업체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골프 산업계 지각 변동인데요. 골프용품 비싸지 않습니까? 인수 기념행사로 좀 깎아주면 국내 골퍼들 꽤 좋아할 텐데 말이죠. 한강에 인공섬이 생겼습니다. 시민 문화 공간인데요. 세 가지 빛이 둥둥 떠있는 새빛 둥둥섬이라는군요. 둥둥 떠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천억이나 들여 만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안 터져서 문제인 에어백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업체는 충돌 조건을 맞춰야 터진다고 합니다. 무슨 사고가 조건 맞추면서 납니까? 그게 무슨 에어백입니까? 고무풍선만도 못한 거죠. 한강 다리 위에 카페 가보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에는 밤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음식값이 좀 싸면 야경처럼 더 행복해질 텐데 아쉽군요. 저도 그랬지만 촌에서 올라와서 대학 다니려면 소 팔고 땅 팔았죠. 그래서 상아탑 대신에 우골탑, 등골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지방 출신 학생들은 꿈보다 빚 걱정이 앞섭니다. 청년 여러분, 그래도 꿈은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애완동물 치료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동물 병원마다 진단이나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죠. 같은 증상인데도 진료비가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진료비가 고무줄인가요? 옛날 대중가요 금지곡 마냥 요즘에는 19금 노래가 있답니다. 술, 담배 이런 말 들어간 노래인데요. 선정 기준이 들쭉날쭉이라서 논란이 많습니다. 설마 제 이름이 일구라서 주말 뉴스가 19금 되는 일은 없겠죠. 팝송의 본고장은 미국이죠. 그런데 한국 팝송 K-POP을 듣기 위해서 미국인 열성 팬이 방한했습니다. 공자님도 말했죠.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먼 데서 오니 정말 기쁘다고요. 환영합니다. 한국 GM의 쉐보레 얘기입니다. 일부 차가 비만 오면 새버린다네요. 소비자 불만이 엄청납니다. 차에 우산 씌워서 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한다는데요. 네,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다른 차 두 대와 사람까지 친 뒤에 달아났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에 다 찍혔거든요. 빨리 자수하기 바랍니다. 과자값도 오를 것 같군요. 과자 회사들이 권장 소비자 가격을 100원씩 올렸습니다. 물가 인상 불똥이 이젠 애들 먹는 과자에까지 튀는 형국인데요. 눈만 뜨면 인상입니다. 인상 쓰게 만들죠. 경마처럼 소싸움에도 돈을 겁니다. 한 번에 최고 10만원까지입니다. 이기는 소를 마치는 거죠. 건전한 놀이가 돼야 할 텐데 도박판으로 전락하면 시쳇말로 소는 누가 키우죠? 옛날에는 다리 두 개였는데 충돌해서 지금처럼 하나로 합쳐졌다는군요. 무려 45억 년 전 일이니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냥 믿어야겠죠. 그러나 옥토끼의 비밀은 풀지 못할 겁니다.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도권 매립지에는 비닐,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이 판치입니다. 적재함 바꿔치기 수법인데요. 단속은 불가능하다는데 그럼 계속 놔두겠다는 건가요? 이젠 잡스 따라하기가 유행입니다. 잡스 전기도 주문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 Stay Hungry, Stay Foolish. 정말 울림이 있죠. Thank you, Steve. Goodbye, Jobs. 제주의 한 재래시장이 살아났네요. 올레길 덕분인데요. 이 시장의 이름이 걸작입니다. 매일 올레, 매일매일 올레 이렇게도 들리죠.
요즘 대학 축제 행사 거창하죠? 큰돈 들다 보니 비린내가 났나요? 학생회가 지원금을 빼돌리고 리베이트 요구하고 정말 가관입니다. 조류 독감 때 우리 정치인들 삼계탕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 고위 관료는 아예 원전 방사성 물을 마셔버렸네요. 손까지 덜덜 떨면서 원샷하는데요. 한 잔의 추억이라면 몰라도 은근히 걱정됩니다. 중년의 여성이 제과점에서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마술 같은 손기술로 점원을 속이는데요. 그러나 CCTV는 못 속였네요. 네, 인터넷에 제과점 마술 열어 뜨겠는데요. 빨리 자수하세요. 요즘에 남성복 꼭 끼는 게 유행이라서 옷에 몸을 맞추는 남성이 많습니다. 살 빼느라 정신들 없답니다. 저는 입던 옷 그냥 입겠습니다. 정치인이 풍자 개그맨 고수에서 진짜 개그라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요? 성역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풍자 대상입니다. 오바마가 고수하냐고요? 오버하지 않습니다. 우리요? 아직 멀었죠. 요즘에는 뷔페도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다양한 메뉴로 고객을 끄는데요. 처음 뷔페 가서 남기면 벌금이 진짜인 줄 알고 꾸역꾸역 먹기도 했는데 뷔페 음식 남기면 음식도 부패하죠. 김치도 얼마든지 탈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수 될 뿐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모임에서 인기 최고는 고음불가죠. 친구들을 웃겨주잖아요. 이크 들켰군요. 우리 태권이 중국 쿵푸를 제치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유력합니다. 미국이 최대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군요. 탐사선 이름이 큐리오소티, 호기심입니다. 뭐 우주나 인생이나 다 호기심 천국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늦잠 자라는 학교가 다 있네요. 성적이 더 오른다는데요. 학생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영국 얘기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운하에는 화물선은 거의 없고 유람선만 세척오 갑니다. 유람선은 춘판, 술판에다가 웬 러시아 무용수랍니까? 뱃길에 얼마 쓴지 아세요? 2조입니다. 하여튼 통도 커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군요.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9시간 만에 취소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죠? 현역 제대한 사람 보고 군대 또 가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네, 애플 측이 문제 있는 아이폰은 새 것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이군요. 소비자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꾸 그러면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폰 소리 듣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앞으로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소부력 물시여인,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학생 여러분, 친구에게 맞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친구 때리면 안 돼.